100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시원 유튜버 라링고베TV 현동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9월 21일에 신동성 아르바이트 리얼 후기라는 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영상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29일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구독자분은 8,000명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금방 유튜버 채널을 키울지는 몰랐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제 채널이 클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내년 한 3월? 4월? 한 이때쯤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채널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100일 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은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단기간 안에 유튜브를 성장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뛰어들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업로드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작게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꾸준히 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구독자님들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모든 댓글을 달겠다고 약속을 드릴 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소통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달면서 느낀 거는 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구나, 그러면은 다음 차량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이 지점에서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또 잘못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음 콘텐츠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 친구들한테도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다 친구들이 초반에 하는 말이 아, 너 영상 너무 노잼이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도 물어봤죠. 솔직히 지금 제가 제 옛날 초기 영상을 보면은 재미없어서 못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구독자님들과 댓글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영상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획기적인 컨텐츠가 있고 업로드도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컨셉이 필요했습니다. 제 채널이 자린고비TV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린고비TV라는 채널의 정체성에 맞게 그 초반에 먹방을 보면은 막 되게 막 햄버거 막 더럽게 먹고 이러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까지 더럽게 먹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더 더럽게 먹었어요. 왜냐면 자린고비TV니까. 시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가성비 코디 이래가지고 대부분 싼 아이템으로 매치를 했고 하울 영상을 올렸던 것도 번개장터에서만 구매한 하울이잖아요. 동묘에 갔을 때도 그냥 동묘에서 평범하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동묘에서 리셀을 해서 옷을 팔기, 대학 축제에서도 대학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라 대학 축제에서 등벽을 모아서 팔기, 학교에 코인 노래방에 왔을 때도 제가 거기서 만약에 그냥 발라드를 불렀으면 당연히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약간 자린고비TV에 맞게 좀 공짜의 환장을 하는 모습을 담은 음악이 뭔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 모든 영상들이 다 자린고비TV라는 정체성에 맞게 꾸준히 한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한 방향으로 영상 업로드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채널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더 제 채널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2019년이잖아요. 2019년 3월 1일까지는 방학이니까 일단 방학 전까지 제 목표는 구독자분들을 2만 5천 명을 모으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왜냐면 개강을 하면 방학 때만 그 업로드를 솔직히 하기가 힘드니까 방학 때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많이 해서 채널이 클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태까지 자린고비TV 채널의 현동의 100일 감사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